5번이면 CBA. CBA, 이거 이제 네 번째 빈도는 빈도가 아주 약한 것입니다. 자, 여기 on the other hand, 이거 390 통과. 아, 이거 526조. 526조. 393 한번 또 해야 되겠다. 아, 이거 393 한번 또 해야 되겠어. 393 finally 하고, on the other hand, 이게 on the contrary, 이게 나오네.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in the other respect, from another point of view, why, whereas? 아까 whereas도 나왔지, 어? whereas도 나왔었어요. from another point of view, why, whereas? on the other hand가 나옵니다. 그리고 finally가 나와, finally. finally, ultimately, eventually. 좀 eventually가 나오네, 이제. after all, and last, and in the end, ultimate event, in due course, in the long run, the final last analysis. When all comes all. 이런 것들이 마침내야. 마침내. 자, 이제는, 중요한 단어 몇 가지 공부하도록 하죠. 아, 이거 526조, 이거 여기 꼭이 안 된다, 이거. 이건 526조. 526이니까 이 정도. 526. 바로 여기. 비교 S가 문장 뒤에 왔을 때입니다. 문장 뒤에 왔을 때, formal written 격식을 차린 문어체에서 비동사, 조동사, 조의 순으로 도치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을 보죠, 이 문장. 이탈리아는 많은 훌륭한 와인을 생산한다. 스페인처럼. 그래, 스페인이 생산하는 것처럼이야. 여기는 일반 동사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es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 프랑스는 EU의 창설 멤버다. 벨기에처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비동사이기 때문에 is가 오고,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es가 왔습니다. 그리고 도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then 다음에 does 왔네. 아니, 여기 then이 나왔네. then s가 아니라 s 말고, 그러면 s 말고 여기 다 있어. 다 있으면 여기 다 있어. 요 then 다음에 어쩌지? then 다음에 요 일반 명사죠. 그때 주동해도 되고 동사 주어해도 됩니다. 치타는 임팔라보다 더 빨리 달린다. 그러면 동사 주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동사, 조동사, 조대죠. 그는 최고 경영자보다 더 많이 번다. 이게 일반 동사다. 이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더스가 온다. 그런 얘기가 되어있어요. 따라서 이 문장을 보면 바로 더스가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도치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단어 공부를 하도록 하죠. 측정하다, measure. 줄자라는 뜻도 있어요, 줄자. temperature, 온도, shade, 그늘, thermometer. 온도계, sunlight의 과거사, 햇빛이 되는, absorb, 흡수하는, transparent, 맑은 투명한, 아까 transparent, article, apparent 나왔었어요. shine, it turns out, 나타나다, 드러나다, 알고 봤더니, 그래도 돼. 제일 편한 게, 알고 봤더니 제일 좋더라고. 몸보로 나타나다, eventually, finally, ultimately, eventually, meteorologist, 기상학자. be supposed to 뭐뭐하도록 되어 있다. 자, why meteorologists measure temperature in the shade rather than in the sun rather than 또 나오네. 왜 기상학자들은 온도를 그늘에서 되죠? 햇빛에서가 아니라 그 말이야. 이 주제는 기상학자들이 그늘에서 온도를 재는 이유. 여기가 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제죠. 기상학자들이 왜 온도를 그늘에서 잴까요? 햇볕에서, 양지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햇볕에서 온도, 햇볕에서의 온도에 더 관심 있지 않나요? 왜 관심 있지? 워낙 관심 있을 텐데 햇볕의 온도에 더 관심 있을 텐데 왜 햇볕에서 온도를 재지 않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늘에서 잴까요? 이런 말이야. 왜 기상학자들은 온도를 음지에서 잴까요? 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양지에서의 온도에 더 관심 있지 않나요? 그런 말이야. Why don't they report it? 왜 저들은
기사가 돼. 왜 저들은 그것을 발표하지 않나요? 그것이라는 것은 양지의 온도가 되겠죠. 양지의 온도를 발표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기상학자들이 온도를 양, 음지에서 측정하는 이유. 알고 봤더니, 뭐뭐로 판명된다고 알고 봤더니 좋은 이유가 있대요. 이런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좋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온도계는 are supposed to measure air temperature. 온도계는 기온,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죠? 이제 이 장문으로 갈수록 이제 문장은 쉬워져요. 문장은 when you place them in a room, 여러분이 그 온도계를 실내죠. 여기서는 방 안에 놓아두면 마침내 공기와 동일한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 리치 아까 말했죠. 아까 enter grid obey bare mention inevitably survive discuss approach. 여기 리치 다음에는 전치사가 올 수 없다. ego must have C 67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뭐 n만 리치 2가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온도계를 방 안에 두면 그 온도계는 마침내 공기와 동일한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햇빛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온도계를 직사광선에 놓아두면 빨간 색깔의 알코올이 그 온도계 빨간 색깔 알코올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합니다. more than입니다. 무엇보다 투명한 공기보다. 투명한 공기보다 빨간 색깔의 알코올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햇빛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온도가 아니라 더 온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이 만듭니다. 온도를 더 뜨겁게 공기보다. 그것이 뭐냐면 이 빨간 색깔을 알코올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는 그것이 만들어버려요. 온도계를 더 뜨겁게 만들어버려요. 공기보다 더 뜨겁게 만듭니다. 물론 열은 흘러갑니다. 열은 흘러가죠. 어디에서? 온도계에서 공기 중으로 흘러가죠. 하지만 햇빛이 계속해서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continue가 똑같은 말이에요. 햇빛이 계속해서 온도계에 비추면 해가 태양에 비추면 온도계는 항상 더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해도 되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양지의 온도계는 공기의 온도, 즉 기온을 측정하지가 못해요. 반면 the temperature of the air in the shade, 그늘에 있는 온도, 기온은, 그늘 속의 기온은 대개 햇빛 속의 양지의 그 온도와 똑같습니다. 이 온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대수로 받았습니다. 단수는 대수로 받고 복수는 도수로 받습니다. 반면에 음지, 그늘 속에 있는 공기의 온도는 햇빛의 온도와 대개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really wanna know the temperature of the sunlit air, 햇빛을 받은 공기의 온도를 알고 싶다면 그늘에서 측정을 하라. 공기 변화 없으니까, 온도 변화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햇빛을 받은 공기의 온도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을 음지에서, 그늘에서 직접 하라. 목이 마르니까 오라든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상학자들은 온도를 음지에서 측정하는가? 태양 속에서, 햇빛 속에서, 양지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양지의 온도에 더 관심 있지 않는가요? 왜 그들은 그것을 보고하지 않죠?
자, 알고 봤더니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좋은 이유가 있던데요. 좋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온도는 공기의 온도, 온도계는 공기의 온도, 기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도계를 방 안에 놓았을 때 그들은 결국 공기와 같은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방안이 이제 실내 그늘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도계를 직사방선에 놓아두면 빨간 색깔의 알코올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합니다. 투명한 공기보다. 투명한 공기가 흡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 그 햇빛을 흡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그것이 만듭니다. 온도계를 더 뜨겁게, 공기보다 더 뜨겁게 만들어보니까 실온이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양지의 온도계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지 못합니다. 반면 그늘 음지 기온은 양지의 기온과 대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햇빛을 받은 공기의 온도를 알고자 한다면 그늘에서 음지에서 그것을 측정하라. 다음 이야기.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 이 문장 삽입 문제는 거의 4번입니다.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잘 알아두세요. 왜 나한테 배운 학생들 금방 1등급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3번 아니면 4번이면서 반드시 이 접속 부사, 그러나 반면에 왜냐하면 동시에 그 결과, 그래서 접속 부사하고 지시 대명사, 지시사, 이런, 저런, 그런, 그, 그녀, 그들, 이런 지시사를 유념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법. 이분 동원을 알고. 아, 이거 진짜 하나 이런 거 나오네. 이거 158쪽, 158쪽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158쪽 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동명사의 의미상을 주어인데, 의미상을 주어인데, 해석할 때,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놀랐다. 그래야지, 열심히 일하는 부모에게 놀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복수형일 때, 이거 주어의 주어, 동명사의 주어는 은는 이거로 해석하는 걸 주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어가 복수일 때는 apostrophe s를 붙이지 않습니다. apostrophe s를 붙이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주어를 이렇게 소유격을 붙이면 탐이 운전하는 것은 남포가 나에게 원래는 소유격을 붙이는데 복수일 때는 붙이지 않는다. 복수 한 번만 더. 여기 부모들이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것에 나는 놀랐다. 부모들이 이게 복수일 때는 apostrophe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동명사이기 때문에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가 그런 말이야. 사람들과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은 이게 주어라. 그러니까 이치가 되는 거예요. 예, 카운트는 중요하다는 뜻이고 예, 중요하다. 이게 지금 spend time 통과 where thought 와 여기 아 여기 그 다음 문제구나. 그러면 count 여기 공부 하나 하죠. 뭐 간단한 건데 count입니다. 여기네 count가 포함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count가 포함하다, 중요하다, 간주하다, 세다, 총 무엇이다, 합치다, 중요하다, 매를 동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도가 별로 중요하다는 care for it을 care for much은 대단히 중요하다, care for nothing 전혀 중요하지 않다, care for something은 약간 중요하다. 이 count가 어떻든 오늘은 중요하다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참
이거 중요한데, 이거. 이거 눕다, 놓여있다. Psychiatrist.